안녕하세요. 김준우TV의 김준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콘텐츠로 건물 탐방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는 어디냐면, 어딘지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고구려대학교예요.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멍멍이가 있네. 이제 여기가 고구려대학교의 대학가인 것 같아요. 근데 착하라고 말할 게 없는데요? 다방인가요, 여기는? 펑키하우스. 펑키하우스. 당구장이랑 슈퍼가 있긴 한데 그냥 코로나 때문에 다 생길 거야. 아 그래? 코로나 때문에 다 닫다 합시다. 네. 연합, 봉사, 창의 고구려대학교라고 써져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네, 여기가 고구려대학교의 전경인데요. 운동장도 관리가 별로 안 되고 있고요. 그대로 돼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도 한 명도 없고, 토요일이라지만. 일단은 고구려대학교 건물들을 보니까, 지어지지 않은 공간들, 그런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하얀색 건물 있죠. 지어지다가 말아서 지금 폐건물 상태로 방치가 되고 있는데요. 한번 폐건물 탐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고구려대학교 마스터 선생님, 여기 써져 있네요. 대학교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세계화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라는 미션을 걸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봤던 건물이랑 다르지 않나요? 이렇게 생긴 건물 전 모르는데 그래서 마스터 플랜인 것 같습니다. 큰 대학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대학스러울 것 같은데 다 지어지지 못한 게 좀 아쉽네요. 저는 지금 여기 마스터 플랜상으로 짓지 못한 하얀색 폐건물에 와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가 다 그냥 뚫려 있네요. 보통 뭐 막아놓는 것도 한데 그냥 이렇게 됐네. 오! 계단 있습니다. 2층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 이렇게 뷰 봐. 오, 괜찮은데? 그 시골에 있는 카페 느낌. 옥상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이거 봐봐 이거. 아니, 같이 올게. 여기 구멍 뚫려 있어. 개 무서워. 오, 뭐야? 오, 여기 뷰 맛집인데? 오, 무서워. 아, 이거 봐봐. 장난 아니야, 이거. 와, 레전드네요. 여기 건물이 스티로폼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찬우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김준우 TV. 이제 여기에 또 저의 역사가 새겨지고 가네요. 근데 건물이 무슨 스티로폼으로 돼 있냐? 이제 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구려대학교 탐방을 마쳤는데요. 뭐가 없습니다. 진짜 대학가도 다 닫았고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